그거를 메고 다니면서 내가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시간 3시간 근데 이거는 지금 기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자, 카피 닌자 출동. 따라하면 되겠다. 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애정하는 애정 여러분, 에이지와 조명입니다. 오늘은 멀티팩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컴퓨터로 막 프로그램 써서 녹음하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연주할 때는 또 이런 게 하나 있어줘야겠죠. 그렇죠. 저도 이거를 샘유콘이라고 라오님이랑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 그 공연 때문에 이제 구매를 했던 건데, 저도 원래는 TH나 바이아스 같은 거를 많이 썼죠. 저는 여기 한 켠에 멀티팩터가 나오고 있을 텐데 제 손을 이렇게 해볼게요. 오,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마우스랑 비교. 오, 마우스가 엄청 크네. 그래서 제일 감탄한 게 무게랑 크기인데 네. 이게 기타 가방에 들어가요. 이사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게 대박이야. 이게 하이테크놀리지야. 거의 뭐 외계인 고문한 거예요. 자, 일단 외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초록색 번쩍번쩍거리고 좀 우주선 같은 느낌도 약간 작지만 되게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톱 앞에서는 힘을 못 쓰지. 톱과 좋아. 아무리 단단해봤자 톱 앞에서는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야. 옛날에 콜랩 SE 같은 건 엄청 거대하고 무거운데 소리도 이거만큼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콜랩을 제가 들고 다녔는데 아니 소리가 제가 저는 미리 들어봤잖아요. 콜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기술로 이만한 작은 크기에 이만한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혁명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소리죠. 그쵸. 멀티팩터가 뭐 이쁘고 작고 가볍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리 아닙니까? 제가 지금 기타를 왜 들고 있겠어요? 소리 한번 내봅시다. 아, 기타로 이거 부수는 컨텐츠 아니었어요? 아, 좋습니다. 소리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11번 뱅크인데 10번까지는 제가 만들었던 돈이라서 일단은 이제 팩토리 세팅.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일단은 이 팩터 사면은 톤부터 만드나요? 아니죠. 있는 거 일단 돌려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11번째 베스트 타임즈라는 건데 저는 이거 보고 생각한 게 네. 베스트 타임즈 하면은 보통 이제 멀티팩터에서 이런 프리셋 이름 같은 게 그거 알죠? 막 마스터 오브 포토 이런 거 마냥 블랙 인 백 막 이런 거 패러디 해가지고 넣는단 말이에요. 그 저작권 때문에 네. 그 제목을 좀 꼬아가지고 넣잖아요. 맞아요. 샌드맨. 이것도 제 예상에 그런 것 같아요. 드림 시어터 노래 중에 베스트 오브 타임즈라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제 되게 명곡인데 기타 네. 솔로가 요런 느낌. 오늘부터 드림 시어터 기타리스트는 에이지입니다. 이거 있으신 분들은 네.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알 거야. 아, 손에서 나온다. 소리가 손에서 나오는가. 네. 자, 프리셋이 이렇게 좋아? 이거 당장 사러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건 요런 느낌이고. 아, 김씨 마스터 리버. 클래식 메탈? 클래식 메탈. 오! 이런 느낌이네요. 아우, 좋네요. 이거 뭔가 살아있다? 약간 헤드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네요. 뭐, 젠트? 젠트도 있네. 와우, 젠트 톤. Ended as라고. 이거는 제프백 노래거든요. 아. Cause with Ended as라고. 아,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이거. 요런 느낌. 그리고 또 뭐 오! 저 디아블로인 줄 알았어 순간. 느낌 있네요. 오, 요새 프리셋이 참 잘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JCM800 여러분 표현이 느낌? 굉장히 잘 됩니다. 마리오는 뭐야? 마리오는 뭐지? 약간 재미로 넣어봤네? 뭐 이런 게 또 새로운 영감이 되죠? 이런 느낌? 좋네요. 좋아. 그래서 프리셋도 이런 좋은 소리가 나고 아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아요. 제가 만들어드린 것도 또 들려드리면 좋겠죠? 아, 직접 만든 톤. 지금 제가 만든 톤은 캐비넷이 이 이펙터의 장점 중 하나가 네. 캐비넷 IR을 로드할 수 있어요. 아, 웨이브를 심어 넣을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은 멀티팩터의 기본 내장된 캐비넷 시뮬 말고 따로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리얼한 캐비넷 시뮬을 여기에 삽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프리젯 이름이 사무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예. 라온님이랑 공연할 때 이제 사무라이 하트라고. 아 사무라이 디퍼큐 아니고? 이게 이런 노래였는데 이런 노래였는데 이게 실제로 콘서트 때 썼던 톤이고 또 그 연주인 거죠 지금. 아 너무 좋네요. 클린 톤도 있었어요. 네. 이런 클린 톤도 있고 좋습니다. 제가 또 감탄한 게 크런치 톤도 좋아요. 아 크런치 맛있네. 오! 오! 왕쫄김에 오! 야! 와! 멀티에서 보통 클린이랑 하이게인은 대부분 평탄을 하는데 크런치가 이런... 좋은 경우는 많이 그죠? 없거든.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소리는 이런 느낌이고 네. 이 팩터가 기능적으로 좋았던 이유를 이제부터 빨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아웃사이드처럼 빠르게 갑니다. 둠치도 빠르게 이거 안 되지? 그거 안 돼. 아 이거 왜 안 되지? 되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너무 가볍고 너무 작고 기타 가방에 들어간다. 아 커엽다. 너무 편이하다. 이게 일단 소리를 제외한 것 중에서는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톨랩 쓸 때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형제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 아 방금 들어봤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직관성이 너무 좋아서 사용하기가 쉬워요. 아 지금도 그냥 눈에 보면 솔직히 뭐가 뭔지 딱 보여요 그냥. 그죠? 그래서 매뉴얼을 안 보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죠. 저도 실제로 이거 매뉴얼 안 보고도 알긴 했는데 네. 여러분은 매뉴얼 봐야 돼요. 당연합니다. 매뉴얼은 물건 사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거는 그 한글 매뉴얼이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아, 알기 그죠? 쉽게. 그리고 이 작은 크기에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다는 거. 아 저 EXP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EXP란 건 경험치가 아니고 익스프레션 페달인데 옛날에는 이런 페달 있으려면은 컸어야 됐잖아요. 그죠. 뭐 POD, X3, XT 라이브, 톨랩, 플랩 이 정도. 맞아요. 이만했어요. 그리고 막 철판도 달려있고 막 로봇 같았어 로봇. 요즘은 또 무어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크기의 페달이 많이 달려 나오더라고.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디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다. 아 에디터 여기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뱅크 바꾸면서 할 때 이거 안 누르고 마우스로 컴퓨터 보면서 눌렀거든요. 아 이게 엄청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넘어가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잘생겼다. 지금 프리셋 이름이 AG의 질풍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질풍 가도 안에 제 손가락 보이죠? 이거 누르면 여기도 이렇게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인지 동기화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돼요. 써보셔야 알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네. 클릭을 띡 해도 여기서 들어와요. 아 연동이 되게 잘 되네요. 홈 화면으로 들어갈 때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앰프랑 캐비넷만 딱 두 개만 딱 걸어요. 아무것도 안 걸어요. 네. 이게 제일 좋죠. 아 베스트. 저는 여기 블랙라이트 DS라는 걸 쓰고 있고 네. 이런 값을 쓰고 있습니다. 자 카피 닌자 출동. 네, 따라하면 되겠다. 아 너무 좋다. 똑같은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사람이 다르니까 기타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고. 아 좋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건드리는 거 여기서 다 똑같이 연동되는 거잖아요. 이제 세이브를 누르면은 프리셋 이름과 함께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백업도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리고 톤을 뭐 공유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 프리셋 리스트에서 이거 클릭을 해도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바뀌어요. 그죠? 아 너무 좋다. 클릭했을 때 띡띡띡띡 바로 다른 것도 네. 눌러보죠. 뭐 EXP 이런 거 저 옵션으로. 야 이거는 진짜 놀랍다. 놀라. 완전 연동됐어. 시스템 눌러도 돌아가고. 미쳤어. 넘어오자. 어이 저 누구세요? 자 그리고 이 소리적인 기능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장점. 네. 캐비넷 IR 로드가 된다. 이 IR이 되냐 안 되냐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거의 세대가 달라졌다 싶을 정도로 엄청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이펙터 안에 있는 캐비넷 시뮬만 썼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캐비넷 IR이란 거는 어떤 캐비넷에 뭐 어떤 마이크를 어떤 거리로 대고 뭐 그런 값들을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불러드리면은 나도 그거랑 비슷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뮬이거든요. 그죠. 질감이 엄청 비슷하게 나오고 유료 무료 막 이렇게 있는데 무료도 엄청 좋거든요. IR 기능 강추합니다. 근데 보통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것보다 그게 소리가 훨씬 리얼해요. 아까 이제 제가 만든 톤이랑 기본 뱅크 톤이랑 좀 비교해보시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에다가 캐비넷 IR이라고 영어로 검색하면은 유료 IR도 많고 무료 IR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가지고 그래서 웨이브 파일을 여기서 삽입하는 방법을 그것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갑시다. 아이 그만 가.
자 이제 IR 불러오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IR 일로 와! 일로 와! 어 안 오는데요? 안 오는데? 네 캐비넷에서 네. 여기 있는 것들이 있죠. 다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 보시기 여기에 이제 플러스 MFT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웨이브 파일을 불러드릴 수 있는 창이 떠요. 네. 근데 이제 캐비넷 IR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웨이브 파일이 받아줘요. 그 웨이브 파일을 여기에 삽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네. 오자. 아 그만 와.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여기 컨트롤 버튼이라고 여기 요거 있는데요. 이 버튼에다가 이펙터들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을 삽입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이것만 켰다 껐다. 아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만약에 솔로 연주할 때는 그렇지. 부스트를 걸면서 딜레이까지 걸고 뭐도 걸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앰프랑 캐비넷만 켜져 있고 다른 건 다 꺼져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컨트롤 버튼에 제가 어떤 걸 삽입해놨냐면 어 몇 개가 켜지는겨? EQ, 딜레이, 리버브 이건데 아~ 제가 EQ는 이제 부스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스트랑 공간계가 켜져서 솔로 톤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할 때 이게 솔로를 치다가 이렇게 하다가 누르면 아 백킹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드라이한 톤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기능이 없으면 보통은 뱅크를 왔다 갔다 하죠. 그치 근데 이거는 한 뱅크 안에서 솔로 톤하고 백킹 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아 것들. 되게 좋네요 이거.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싸다. 아 얼마죠 이게 지금? 신품이 37만원 정도 하고 중고가 20만원대. 아 이게 37만원이 뭐가 싸 이 사기꾼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 멀티팩터 가격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능 쓰려고 100만원 그 심지어 IR도 없는 거 더 큰 거 진짜 뭐 중고로도 60만원 이렇게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그랬어요. 과거랑 비교하면 뭐하지만 현 시대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돼요. 저희 뭐 광고 아닙니다. 저 절대 광고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델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능이 좋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장점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반되는 단점이랄 것까진 아니고 주의할 점. 아, 좀 조심해야 한다 아니면 불편하다 뭐 이런 것들. 첫 번째로 너무 가벼워서 고정성이 떨어져요. 아 이게 또 가벼우면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다는 거. 이제 공연할 때 예를 들어서 막 들고 막 뛰다가 케이블이랑 같이 들려가지고 막 들썩 할 수도 있고 뭔지 알죠? 잘못 차면은 날아가요. 그 다른 멤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찰 수도 있어요. 밑에 미끄럼 방지가 어느 정도 돼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테이프로 이제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꼭지점 부분에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뭐 합주할 때는 상관없는데 공연할 때 혹시 날아가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공연할 때 기준이에요. 네. 집에서 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두 번째로 너무 작아서 버튼을 잘못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공연에서만이에요. 공연에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날 수가 있겠다 혹시라도 공연 때는 이제 신발도 신고 있고 그게 그래요. 큰 신발일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걸 누르는데 이 익스프레션 페달이 눌릴 수도 있고요 이걸 눌렀는데 이게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조심히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LED가 있다고 해도 공연장은 아무래도 어두운 상황이다 보니까 잘못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이펙터면 이 간격이 더 넓어지잖아요. 아 맞네. 그래가지고 잘못 누르는 확률이 줄어드는데 좁네 확실히 좁아 큰 거에 비해서. 근데 뭐 집에서 쓰실 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진짜 사용해본 사람 만이 알 수 있는 문제점인데 아 찐입니다 찐. 자 여기 이거 리듬이란 버튼이 있어요. 네. 이거 누르면은 그러면은 오 예우 야우 신나는 합주 타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이런 이게 뭐야?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네. 합주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안 맞는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나가 더 나와. 그래가지고 합주하다가 잠깐만 멈춰봐.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듬직 빠져. 그래서 내가 그때 멀티팩터를 앰프 말고 PA에다 연결했거든? 아 PA에서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더 의문인데? 근데 우리가 마침 그때 MR 시스템하고 있었거든. 그죠. 이제 그 악기로 연주하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 신스 같은 거 이제 나오게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럼 본인 문제인지 알기가 힘드네. 그걸 같이 나오니까 그 컴퓨터에서 뭐가 나오나 했는데 네. 내 거에서 내가 이 컨트롤 버튼 밟다가 봐봐 컨트롤 버튼 바로 위에 있잖아. 아 이 발 끝으로 밟을 수 있겠구나. 이게 같이 눌린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된 거야. 아 진짜 민망했겠다. 근데 진짜 민망했고 아 왜냐면은 바로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거 뭐야 누구야? 나야 그게 나야. 빠두 아 너무 민망하다. 근데 지금 합주니까 웃을 수 있지만 그래서 공연 때였으면 그래 레전드 이 소리가 그 대빵만한 스피커로 막 관계 막 2,000명 있는데 막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때 합주하면서 야 이거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거 끄는 기능 있는지 찾아보다가 이게 볼륨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리듬 볼륨이 볼륨을 이렇게 빵으로 설정을 해놔야지 그러면 켜져도 방지할 수 있네요. 밟아도 안 나오게. 근데 이제 혼자서 할 때는 틀어놓고 아까처럼 춤춰도 되고 이 위에다 기타 오히려 이걸 유용하게 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이제 공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 모델을 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캐비넷 IR 이런 크기 이런 익스프레션 페달 이런 걸 갖췄을 때 좋은 가성비가 된다는 거지 무조건 무어 G200만이 진리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지 좋다고 하니까 살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면은 이게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기능이 없어도 본인한테 필요한 기능이 다른 모델에 있다 그러면 그거 사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가격대로 핫톤이라는 브랜드 있죠. 핫톤의 암페로 였나? 무어랑 좀 경쟁할 만한 모델이 있어. IR 되고 얘랑 똑같아요. 거의 세부적인 소리는 다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거 찾으셔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에이지는 이걸 잘 썼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오늘 멀티팩터 소개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멀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리 들어보니까 어땠어? 아니 소리가 되게 좋은데 근데 내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게 옛날에는 되게 진짜 개고생하면서 옛날에 이펙터 케이스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메고 다니면서 내가 맨날 왔다 갔다 2시간 3시간인데 이거는 지금 기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IR까지 들어가고 근데 이걸 좋은 거를 왜 이제 나오냐 이 말이야. 옛날에 POD X3 라이브가 이거보다 소리가 훨씬 안 좋았거든? 실제로 쓰셨잖아요. 그게 60만원 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세상에. 근데 지금 POD X3 라이브 중고 찾아보니까 중고가가 막 10만원대도 있다. 느껴지는 게 컴퓨터 부품이랑 똑같아. 컴퓨터 부품도 처음에 100만원짜리 나왔던 게 나중에 진짜 개똥값 개쓰레기 되잖아. 라이젠 3세대 사셨잖아요. 지금 나왔잖아요 새로. 그러면 또 다음에 지금 사면 또 다음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사면 또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사면 또 다음에 그러니까, 나올 거 아니야. 또 10년 있다 사야지. 20년 있다 30년 100년 있다 그러면 모든 전자기기는 죽을 때 사야지 제일 가성비가 좋아. 아니 죽을 때도 사지 마. 절대 손해 못 봐. 절대 손해 못 봐. 죽고 나서 사. 유언으로 남겨. 2000년 후에 사거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운 이펙터였습니다. 그럼 안녕.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멀티 시간요? 그 이렇게 안녕하는 거 하고 이렇게 안녕하는 거 하고 이렇게 안녕하는 거 하고 건방지게 이렇게 안녕하는 아니 그것도 거. 인사야? 영원한 안녕.